산을 좋아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산 백운대를 가기 전에 촬영했어요. 시기는 좀 지금과 떨어져 있지만요. 백운대 일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픈 마음에 제가 영상의 업로드 순서를 바꿀 때도 있답니다.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네, 소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지만요. 매일 책상 앞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좀 짠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좀 활동적인 생활도 많이 하던 아이였는데 나라 환경도 많이 바뀌고 상황도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해서 일부러 일요일 시간을 비워두라 했습니다. 매주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사실 등산이란 게 날씨가 맞아야 하고 아 참 겨우 두 명의 스케줄 맞추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생각보다는 자주 등산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일요일 날은 날씨도 그렇지만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주 가지는 못해요. 외국 시험을 준비하고 보고 있는 아이라 거의 1년간 시험을 나눠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1년 내내 시험 기간인 느낌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날은 잘 선정하여 충주호에서 포토존으로 잘 알려진 월악산 끝자락에 있는 악어봉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곳은 게으른 악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카페의 바로 앞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카페도 악어봉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멋진 포토뷰가 나오는 포토존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가지 인테리어나 음식을 예쁘고 재미있게 마련해놔서 등산객뿐만이 아니라요. 가족, 연인들, 특히 바이크들이 들려가는 유명한 장소라네요. 제가 아침 일찍 갔을 때도 바이크들이 있었어요. 카페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할 거고요. 악어봉에 다녀온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카페 맞은편이 악어봉 올라가는 드립구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입산 금지 구역이에요. 공공연하게 진짜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이곳을 시작점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자동 출입 제한 기계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큰 소리가 납니다. 입산 제한 금지 구역입니다. 이렇게요. 그곳을 지나오는데 정말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찾아본 정보로는요. 이곳을 충주시에서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개설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뭐 아무리 막아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요. 아예 예산을 들여서 탐방로를 개설한다는 이런 행정은 칭찬받을 만한 실질 행정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자!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소리는 입산 금지라는 푯말과 기계 입산 금지 구역입니다. 라는 큰 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고루한 기준을 가졌던 제가 기른 아이답게 한 10분 넘게 그 아이의 걱정과 염려를 가진 잔소리를 폭탄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아, 외국에 살기 전에 저는 사실 한 번도 그 신호등 이런 신호 위반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가 보고 있으면 이제 배운다는 생각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제가 잔소리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엄마이기도 했죠. 근데 이게 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워낙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저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만 지키라고 뭐 아이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도 오기 때문에 눈치도 빨라지기도 했고 융통성도 아주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예전이 더 고루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벼르고 준비해서
즐겁게 오자고 데려온 등산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한 저 때문에 저희 둘의 사이에는 쌩쌩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데리고 온 데다가 기대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촬영까지 해야 하는데 이 받쳐주지 않는 날씨에 제 심기가 참 불편한 날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순간에 염려 섞인 잔소리를 계속 들으니 평소와 다르게 너무 예민하게 화를 내버렸어요. 결국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그냥 웃으며 대응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화를 낸 허당 엄마의 탓이었습니다. 한 5분쯤 걷고 바로 후회했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서서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헌데 그 뒤에 참 제가 놀라고 말았네요. 소리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이리 오세요 하고 저를 부르더니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드럽게 싸우지 말자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이야기해주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이제 얘가 커가지고 제 머리가 밑에 있으니까 순간 얼마나 울컥했는지 완전 주책바가지 엄마였어요. 그 뒤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올라가니 금방 악어봉과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잔뜩 껴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한 시간 넘게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서 이것저것 낄낄대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네요. 한 시간 지난 후 안개는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그만 기다리기로 하고 조금 흐릿해서 아쉽지만 촬영도 하고 셀카도 찍고 부탁드려서 둘이서도 사진도 찍고 잘 하산했습니다. 내려와서 게으른 악어 카페에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운 좋게 좋은 야외 자리를 선점했고요. 딱 한 자리 남았었어요. 미리 알아본 인터넷 정보에서 카페의 명물이라는 브루스터 냄비를 빌려서 냄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주말이라 브루스터도 딱 한 개 남아있더라고요. 안개가 낀 건 속상했지만 이런 건 참 운 좋은 날이었어요.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몰랐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주목도 받았고요. 아주 커다란 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탁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전 산에 다니고 나서 집에서는 라면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오직 야외나 산에서만 먹게 되더라고요. 왠지 산에서나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너무 꿀맛이라서요. 집에서 먹으면 밀가루 맛만 나는 느낌이에요. 정말 만나고 즐겁게 먹고 왔습니다. 소리는 야무지게 햇반까지 사다가 돌려 먹더라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행복은 100%가 없죠. 요 몇 년간 보통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행의 반은 체험한 것 같은 저이지만 그래서 절망한 적도 많지만 오늘 저를 먼저 꼭 안아주고 다독이며 사과하는 소리에게서 너무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망치는 건 아닌지 항상 불안한 제 자존감을 아이는 부드럽게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네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지 못하고 거꾸로 아이가 되어가는 듯한 저를 자책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용기를 많이 줍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조금 더 쉬셔도 된다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듯이 이 아이에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고맙고 넌 어른이 된 듯이 어른스럽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너의 행복과 미래에 집중해도 된다고.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랐던 악어봉과 즐거웠던 라면을 끓여 먹던 이 순간을 이 아이가 즐겁게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을요. 더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고 엄마와 여행을 가는 길이 의무가 아닌 즐거운 외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즐거운 여행을 망칠 뻔한 모자란 엄마를 부드럽게 안아준 너무 커버린 소리를 보고 온 날이었네요. 악어봉은 오락산 정상 쪽에서 넘어가면 아주 먼 코스입니다. 하지만 탐방길이 조성되고
게으른 악어 카페까지 들리신다면 좋은 산책길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다녀오고 커피 한잔 충주를 바라보며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소리에게도 저에게도 여태까지 잘 견디어와서 잘했고 고맙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각자 떨어지더라도 지금처럼 잘 해낼 거고 소리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찾을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이미 있으니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산에 오르면서요. 작은 행복에 많이 감사하게 됐어요. 이곳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당신 곁에 작은 행복을 찾아 나도 모르게 쓱 웃음 지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곳에 저도 모르게 쓱 웃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